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속을 벗어나 나를 돌아보는 특별한 여행을 소개합니다. 공기 질이 달라. 어, 진짜. 공기 좋은 곳에서 마음껏 힐링도 하고요. 튼튼하게 몸과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이곳. 캠프스테이 최고요. 지난해 아쉬웠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다짐을 새겼던 특별한 하루였는데요. 값진 년 더욱 값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이곳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입니다. 너무 좋다. 아우, 방방 뛰는 나에게는 이런 곳이 참 필요했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족 대명절 설도 지났고 제가 또 나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바로 템플스테이. 아우, 나랑 안 맞는데 일단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템플스테이. 다들 어떻게들 찾아오시는지 벌써부터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관계 어떻게 해, 두 분은? 아, 모녀가 좋은 거예요? 오, 너무 보기 좋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템플스테이를? 아,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거의 30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퇴사하고 이제 처음 온 게 이 자리예요, 버킷리스트. 하나씩 해보려고 왔어요. 그 동행을 또 우리 딸이 함께 해주는 거네요. 네. 오늘 템플스테이 통해서 뭘 얻고 가겠다. 그거죠. 가서면 이제 열을 좀 식히고 뭐 가라앉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 맨무새는 단정하게 갈아입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찰 예절 학습이 진행됩니다. 범어사뿐만이 아니라 큰 법당에 가서 부처님 전에 삼배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찰에 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예의입니다. 예의. 여러분들이 삼배를 하시든 108배를 하시든 1000배를 하시든 3000배를 하시든지 간에 시작은 반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절을 다 하고 일어난 뒤에 반배하면 끝이 납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들, 그것을 한번 떠올리는 시간도 됩니다. 스님과 차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스님과의 차담 시간이 진행됩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편하게. 어떻게 근데 여기까지 또 올라오게 되신가요? 제가 요즘에 그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좀 지쳤습니다. 네. 예, 매번 네온 사인으로 조명을 받다가 자연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뜨거우니까 호흡 불면서 잘 드시는데. 네. 스님이 내려준 차 한 잔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확실히 스님이 내려주신 차가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하네요. 어떻게 좀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야 많은 걸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하려고 안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걸 이렇게 하려고 안 하는 거. 그러니까는 뭐 절에 와서 산사도 느끼고 또 조금 덜 구애받고 네. 방에서 쉬고 싶으면 계속 쉬고 뭐 때 되면 가서 밥 먹고 예, 근데 스님 만나니까 뭔가 이 안도가 되는 데나 네,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안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깨달음을 얻은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숲길 탐방하고 갑니다. 숲길을 걷고 이제 사찰까지 출발. 오자 보니까 약간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인데 지금? 산에 오면 좀 어떤 느낌 받으세요,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했던 것들도 있고 네. 좀 조용하게 내 나름대로 내 개인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그니까. 아, 산에 오면 이제 숲길 명상이라 가지고 구건을 하고 가야 돼요. 좀 조용히 걸어갈게요. 아스팔트만 걷다가 자연에 와가지고 이 떨어진 낙엽을 걷다 보니까 뭔가 더 폭신폭신하고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 우와, 너무 짱 크다. 걷다가 가끔 하늘도 바라보고요. 졸졸 흐르는 맑은 물소리도 듣고 온전히 자연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사찰에 도착을 합니다. 숲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저기 범어사 사찰이 보입니다. 와, 근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예뻐요. 사찰이랑 양옆에 이런 자연 뷰가 너무 좋잖아.
이번엔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범어사 사찰 순례 시간입니다. 병전 이 자체도 보물이고 보면은 불상이 세 개가 있죠, 그죠? 목조 삼전 불상, 그게 이제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화하면서 네 개 이제 보물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사찰의 역사와 의미를 듣고 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도 금방 흘렀는데요. 어? 거북이가 왜 있죠 여기? 거북이 역할은 뭔가 하면은 토끼와 거북이 있죠, 그죠? 잠도 오고 하기 싫더라도 거북이 같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 정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거 몇 층 석당이에요, 이게? 3층 석당입니다. 엄청 오래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신라 후기 뭐 850년 정도 된 그 석탑 알려져 있고 대략 한 1200에서 1300년도. 예, 예. 어마어마하다. 예, 예. 이 기운을 받아갈게요. 예, 많이 받아가십시오. 저는 세상이 탑이 돼야 되니까. 예, 예. 난 세상이 탑이 될 거야. 범어사를 이전에 와봤었는데 그때는 친구들끼리여서 전혀 아무런 지식 없이 왔었거든요. 근데 되게 설명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깊은 곳인지 사실 전 몰랐었는데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나의 뭐 소망 이런 거 빌었어요? 네. 제 새로운 인연.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저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날도 날인 만큼 새해잖아요. 어떻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올 갑진일 한 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늘 자기가 처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좀 참고 또 견디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 불자 또 시민 또 국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왔는데요.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과 시래기국. 아, 맛있겠다. 와, 자연에 있는 자연 한상. 자연이 있는 갖가지 나물들이 여기다 있습니다. 자연을 한 입 먹어봤습니다. 고구마. 싱싱한 채소와 고추장을 잘 비벼서 만든 비빔밥도 맛이 참 일품이었는데요. 좀 곱고 밥을 먹으니까 더 맛있어지고 느낌이. 거기다가 이 비빔밥을 제가 완성했잖아요. 재료들이 진짜 식감이 살아있어. 제가 절밥을 많이 먹어봤는데 좀 손에 꼽히는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멸치 다시다가 이런 것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저기 맛집 리포터예요. 깜짝 놀랐네. 맛있게 먹고 사용한 그릇은 깨끗하게, 설거지는 필수. 소화도 시킬 겸 이제는 연등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연꽃 등 만들기. 일단 이걸 한번 만들어서 여기에 제 소원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색의 한지를 하나하나 곱게 붙이며 마음의 지혜를 깨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짜잔. 나중에 전열키면 이쁘겠다. 거기다가 이 경치를 보면서 보세요. 힘들 때마다 이 자연을 봐주고. 아, 이게 바로 템플스테이구나. 하루의 끝자락이 다가오면 북과 봄종을 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저녁 예불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였는데요. 지금 이제 개인 절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작년 한해 어떻게 살았는지 혹은 올해로도 어떻게 살지 108배를 드리면서 한번 참회하는 시간 그리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년에 지나왔던 거 감사하면서 올해는 또 더 잘 부탁드린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꼭 잘 이루어지길 바라요. 아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했습니다. 아, 오늘 템플세이 덕분에 힐링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